모세의 그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또뭐 없던 useless 기억납니까? 쓸모 없던 히브리서 7장 18절 그 쓸모 없던 무엇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그첫 계명, 쓸모가 없어진 첫 계명을 예수님이 와서 정말 그 계명이 정말 무엇을 뜻하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다? 완전케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 뭐예요? 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정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멋지게 그 계명을 처음에 있었던 그 계명을 완전케 하신 장면이 어느 장면일까? 지난 시간에 그 이혼 증서를 써서 마누라를 내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유치한 계명을 준 이유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근 7세대, 그렇죠? 430년을 하고 나서 악밖에 안 남은, 이 나쁜 것밖에 안 남은 그런 상태로 있는 무슨 상태? 예수님이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유치한 법을 줬지 않느냐. 이혼할 수 있다는 법. 그냥 마누라 싫으면 내보내라고 그랬지만 그 이유는 그게 내 법의 진심이 아니다. 너희들이 영적 상태가 워낙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본래는 뭐라고요? 본래는 부부란 한 몸이 되었으니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본래 계명을 줄때 마음이었다. 이제 그런 유치하고 저급한 계명을 이제 뒤로 하고 좀더 그런 계명만 지키면 구원을 받는구나, 천국에 가는구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에서 이제는 뭐예요? 한 단계 어떻게 되라? 업그레이드 되라. 이제 내가 왔으니 업그레이드 해야지. 그래서 옛날 계명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옛날 계명을 몽학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막 유치할 때뭘 모를 때 가르쳐 주는 가정 교사를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몽학 선생이 지나면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초등 학문이라고 부릅니다. 초등 학문. 그래서 그 몽학 선생 초등 학문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등장합니까? 성경에. 갈라디아서라는 책에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자, 이 갈라디아, 그래서 이제 십자가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3일 후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기 흩어져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는 그 우리 땅에 왔던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우리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들 이방인들을 개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우리 유대인들이나 너희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다 같이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한 형제들이다. 이것을 쫙 이방인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을 전하니까 그 이방인들은 다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우상 숭배, 전부 태양신 무슨 신 이런 잡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잡신들은 철저히 어떤 신이야? 조건적인. 그런데 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무조건적 사랑의 소식을 듣고 아 너희들이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되었다 하는 소식은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와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하고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당시는 그 지역, 모든 지역이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속한다면 반드시 뭐를 했어요? 속하면 이 정복된 식민지의 사람들은 누구를 신으로 숭배해야 돼?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요. 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로마 식민지 하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신의 아들로 믿는다면, 어떻게 부딪혀 안 부딪혀? 로마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네.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믿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로마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포악한 황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맨날 전쟁 치고 남의 나라 빼고 그리고 남의 나라 국민들을 데려다가 뭐예요?
노예로 삼고 노예로 팔아먹고 그래서 지부하고 이런 게 신의 아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뿅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먹고 살기가. 아시겠죠? 예. 네. 왜? 그때는 황제 숭배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 이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황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서 믿자는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중국 공산당하고 같은 거예요. 중국에서는 공산당에 가입 안 하면 뭐예요? 출세길 없어.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김정은, 김일성이가 누구요? 태양의 신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태양의 아들이지. 그래서 그 김일성, 김정일 모셔놓은 데를 무슨 궁이라 그래요? 태양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나는 공산당 안에, 노동당 안에,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까, 안 될까요? 힘들어.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선배, 믿음의 교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아시겠죠? 아니다. 로마 황제가 무슨 신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막 불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왜 그렇게? 그때가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때거든. 그때 이제 교인들이 자꾸 부르는데, 그렇게 믿으면 먹고 살기 힘들는데도. 왜? 그 교인들을 보면 완전히 달라. 왜? 뭐를 받아들였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으니까. 돈은 못 벌어도, 사람들이 친절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항상 뭐요 긍정적이고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이방인들이 깨닫고 먹고 살기 힘들지라도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참으로 은혜로운 때였습니다. 아시겠죠? 요즘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최고 방법인 줄 아세요? 쉽게 만들면 돼. 쉽게 만들면, 너나,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어중이, 떠중이 다 섞여가지고 구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요즘 뭐라 그래요? 사회에서 개도교라 그러잖아요. 저것들 돈만 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중이, 떠중이가 훨씬 더 90% 이상이 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감동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으니까 욕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러다가 이제 암에 걸리면 이거는 이제는 진짜 발견해야 된대요. 진짜 발견을 해야 돼. 진짜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쉬울 때는 발견할 생각 없고, 이제, 야,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돼도 하면, 그때는 진리를 찾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어려운 때가 진짜 은혜로운 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박수!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 이유는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내가 완전하지 못해도 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나를 대신해서 내 몸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갚아주시고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 수 있도록 하셨구나는 이 지구상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어떤 good news 좋은 소식보다 최고의 뭐예요? 최고의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미국서는 good news라고 그래요 복음을 good news. 좋은 소식. 아, 그래서 뭐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뭐 아래 메인바 얽매인바 되었다 되어 있었다 율법 아래 얽매여 있었던 바 되고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즉 십자가 때까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이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지켜야지. 그래야 천국을 가지. 이러고 있었다. 뭐가 없었어? 자유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 그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린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율법에 뭐요?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예요? 몽학 선생, 유치원생을 데리고 나중에 아주 훌륭한 성인이 되게 하려면 유치원 때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돼? 초보적인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몽학 율법은 유치했던 때, 그 유치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낫게 만들기 위한 유치원 선생밖에 역할밖에 안 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치원 선생 가지고 박사 학위는 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고등학문.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뭐예요? 그 유치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제는, 자, 예수님이 탁 와서, 자,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 사랑한다. 그분을 탁 믿고 보니,
그 유치원 박사학위를 땄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 자녀가 됐어. 무엇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그러니까, 남에게 소리치면 안 돼. 옆에 학생, 응? 연필 훔치면 안 돼. 이래서 하여튼, 유치원 선생 필요해, 안 해? 그게 필요 없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여기는 갈라디아 3장이고, 4장에 가면, 그 몽학선생을 뭐라 그래? 초등학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사도 바울은 계명을 이렇게 부릅니다. 약하고 천한 뭐예요? 초등학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연약하고 쓸데없는 첫 계명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하게 됐냐 하면은 제가 잠시 얘기했죠. 그게 꼰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다고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표징이 뭐예요?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 순진한 이방인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헷가닥했어.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았다고. 그럼 바울이 와서 열받은 거야. 그래서 그 할례는 뭐예요? 율법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야. 그런 것들 다 몽학선생이었고 초등학문인데 그걸로 왜 돌아가느냐. 그 사도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뭐라까지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진짜 필요하다면 나는 그냥 잘라버리겠다 내 거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뭐예요? 그 율법의 종로릇, 몽학선생에게 종로릇 하려 하느냐. 그래가지고 너희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도 뭐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섬기니. 유대인들이 하던 거 다 다시 하는 거야. 자, 날을. 날에는 여러 날이 많습니다.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날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속죄일, 대속죄일이라는 날도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라는 날도 있고, 그 날 다 찾아서 또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 너희가 이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뭐예요? 헛될까봐 두렵구나. 나는 이때까지 너희를 뭐를 가르쳤는데, 고등학문을 가르쳐서 그런 거 다 뭐예요? 졸업할 수 있도록 이 믿음에 관해서 가르쳤는데 너희는 지금 도루묵이 됐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하여 수고했는데 이게 돌아와 보니까 너희들이 또 무슨 날 지킨다 그랬었고 이거 참.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 토요일을 지킨다. 꼭 거룩하게 지킨다. 또 뭐, 다른 교인들도, 다른 개신 교인들도 또 뭐라 그래요?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예배 보지 마라 말 아니야. 그러나 그 날에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벌 받거나 지옥 갈 줄 알아라. 그것도 같은 거라 이거야, 같은 거. 그래서 진짜로 깨어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이 뭘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당신 천국에 못 온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도로 무슨 뭐로 돌아가? 모학선생으로 돌아가. 네.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초등 학문을 고등 학문으로, 그렇죠? 이제 고등 학문 박사학위까지 만들어 주는 광경, 멋있는 광경이 있습니다. 멋있는 장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 최고로 멋있는 장면. 초등 학문을 학문에서 뭐예요? 고등 학문 박사학위 같이 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얘기가 많지만은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그 둘째 아들 당자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요? 그냥 조건 없이 가랍지를 끼워준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것을 아버지가 나한테 가락지를 끼워줬어. 반지를 끼워주셨어. 그 반지는 가문의 상징이거든.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된 겁니까? 됐어. 나는 너를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어. 돌아왔으니 내 아들이지. 네가 나갈 때 뭐 빼놓고 나갔거든? 반지 빼놓고 나왔어요. 돌아오니 탁. 안식일 교식을 하면 어떻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어떻게 탕자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조사 심판식으로 말했다면 무슨 어떻게 말했을까요? 오케이, 돌아왔으니까 내가 벌은 면제해 주지. 그러나 반지는 못 끼워준다. 반지는 어떻게 봐가면서 네가 내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 조사해보고, 그래서 내가 한 몇 년 조사해보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을 만큼 착해졌구나. 그럼 그때 반지를 깨워주겠다. 그게 안식교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안식교식은 또 희한하게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또 당자 얘기가 너무 뭐예요? 또 무조건 받아들였다고 가르쳐가지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도록 지금 현재 안식교의 가르침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 자기네들 가르침 속에서도 자기네들 가르침이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내일 모레 이제 제가 그 안산 가서 이제 이런 거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많은 모순들. 이때까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요즘 깨달은 것만큼 얘기를 못했어.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가장 아름다운 장면,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 율법 차원을 넘어서, 즉 초등 학문, 몽학 선생을 초월해서, 그렇죠? 고등 학문, 박사학위.
이를 예수님이 그것을 그 초등 학문의 율법을 뭐 하는 장면? 완전케 하시는 장면, 이루시는 장면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흥미진진해. 그렇죠?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모세 율법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세세히 성경은 찾아보지 못하지만,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십계명에. 근데 만약 간음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간음했을 때는 그 여자를 뭐예요?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왜? 이슬람도 율법은 성경하고 똑같아요. 네. 아시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이슬람에서 다 받아들여요. 그 뿌리는 같아요. 왜? 같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왔거든.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직도 뭐, 저, 이란, 그 시골, 이런 데 가면, 여자가, 남편 몰래, 다른 종각하고 사랑에 빠져서 들켰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냥 가운데 서놓고 어떻게 해요? 알라 신의 이름으로 돌로 때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아직도 무엇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유대교도 아직도 초등 학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슬람교도 꼭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 몽학선생을 뭐예요? 극복한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돼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학선생의 얽매임을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한 여자를 잡아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잡아와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줄줄 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이 손에 뭐를 들고? 돌을 들고 당신에게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보니까 뭐 무조건적 사랑, 뭐 용서 이런 걸 가르치던데, 그거는 모세의 율법하고는 다른 것 같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모세는 분명히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냐? 탁 이렇게 이제 뭐가 무엇의 대결이요? 초등 학문과 고등 학문의 대결이 탁 왔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문제도 이런 똑같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날은 일하지 마라. 그날은 텔레비도 보면 안 된다. 그날은 뭐 해가 질 때까지 뭐 애들요. 애들 뭐 이거 농구도 못 한다. 뭐도 못 한다. 막 이래요. 그게 다 어느 선생 차원이다? 뭐 학 선생 차원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요한복음 8장으로 가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우상이 누구요? 우리 누구야? 뭐만 지키면 천국 가니까. 모세가 준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가니까 모세 율법이 최고야. 그 이상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어? 자, 여러분 이렇게 모세 율법 이 모학 선생 이 초등 학문에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고등 학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 무척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유치원생한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거 뭐 얘기 못해.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은 근데 상대성 원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거든. 상대성 원리를 뭐 잠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지구라는 큰 덩어리에 에너지를 가해서 지구가 막 빛의 속도 막 이상으로 달리게 하면 또는 로켓이 빛의 속도의 작성으로 달리게 하면 로켓이 뭐요? 없어지거든요. 로켓이 무엇으로 변해버려요? 에너지로 변해버려요. 그거는 과학적 진리야. 근데 어른들한테 얘기해도 얘가 가요, 안 가요? 안 가거든. 그거를 유치원생한테 하면 믿어져, 안 믿어져? 못 믿어. 그렇죠. 이해를 못하니까 못 믿어.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뭐예요? 성령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다는 것도 그 유치원생이 상대성 원리 믿으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 그래서 믿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유치원생이 그런 상대성 원리를 믿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 상대성 원리를, 자, 옛날에요. 우리 외삼촌이 굉장히 천재여서 머리가 좋았어. 그래가지고 서울대학을 전체 수석으로. 그래가지고 그 외삼촌이 부산고등학교 출신인데 부산고등학교가 전국에 떴죠. 부산고등학교에서 뭐예요? 서울대학 전체 수석이.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제가 우리 외삼촌을 존경했어. 그 모르는 거 있으면 전부 외삼촌한테 물어봐. 그러면 대답을 잘해줘 외삼촌이. 응. 그리고 외삼촌은 절대로 뭐예요? 저를 아주 좋아했어. 절대로 거짓말 안 해. 그래서 제가 외삼촌. 큰 비행기가 빛의 속도 이상으로 달리면 비행기가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거나 못 믿겠어. 누가 그러던데? 그런데 외삼촌이 저한테 이제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조카, 이 어린 조카 실력으로는 그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 그 설명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외삼촌이 뭐라 그랬냐. 상구야.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너는 그 설명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 없지.
내가 너 사랑하지. 그러니 그렇게 된다고 믿어. 그럴 때 나는 오케이 믿지. 이런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참 설명 멋지게 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해주는 분을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그분이 말하는 건 진리야. 내가 이해를 못해도 뭐예요? 그건 진리예요. 그런 얘기예요. 성경 얘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외삼촌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그럴 거라고 믿어 뭐예요?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도 사랑으로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랑으로. 예. 그런데 예.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자기가 믿는 줄로 알고 있고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고 또 이제 안식일 교인들은 내가 지금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안 믿게 안 믿어. 그거는 조사해봐야. 왜 안 믿어요? 안 믿기니까 안 믿죠. 안 믿기. 그 요게 문제예요. 그 제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안식일 교인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게 제가 지금 제일 마음의 부담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요? 좀 깨닫게 해가지고 그 모학 선생으로부터 뭐요? 이 고등학문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 부담을 제가 갖고 있어요. 교단을 비판하고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그렇게 하는 게, 또 비판하는 게 되겠죠, 할 수 없이. 그러나, 나의 진짜 목적은, 안식일 교인들 참 착해요. 그 착한 교인들을 좀 어떻게, 그냥 몽학선생, 그냥 지도하에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깨우쳐야 돼.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하여, 우리가 몽학선생으로부터 뭐요?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자, 몽학선생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몽학선생을 뭐에 대신해서 끼워넣으면 됩니까? 네, 모세. 그렇죠? 모세 율법이. 모학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런 간음한 여자가 잡히면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은 그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의 가장 뭐예요? 업그레이드된 고등 학문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설명. 어떤 식으로 설명? 설명하는 방법이. 참, 예.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썼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몸을 굽히삽니다. 네. 몸을 굽히사.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고자세로, 저자세로. 저자세야. 우린 토론할 때 항상 무슨 자세를 취해? 고자세를 취해. 너희들 말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이제 이런 고자세로 토론을 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예수님은. 너희들은 몽학선생들 아래에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고자세를 취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 예. 이 사람들은 돌을 들고 고자세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를 뭐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고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뭐요? 말라라고 가르친다. 이게 고소 조건을 찾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 모세 율법 그 지킬 필요 없어. 이래 버리면 이제 고소하는 거야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 오해당하. 왜 모세 율법을 준 사람이 누군데? 자기인데. 그들이 워낙 완악했기 때문에 돌로 치라는 이 저급한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그런 율법을 썼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하러 온 거야? 지금은 고등 학문을 가르치러 왔는데 그 고등 학문 가르치기가 얼마나 했대.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앉아서 그 손가락으로 흙에다가 뭐를 씁니다. 뭐를 하지 않아요? 논쟁을 안 해요. 논쟁을 안 해요. 그래서 땅에 쓰십니다. 쓰시다가 계속 쓰고 있는데도 당신은 율법을 지키란 말이야, 아니요? 하고 막 계속 떠들어대.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어떤 자요? 죄 없는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죄 없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뭐예요?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받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죄는 다 뭐요? 사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내가 내 죄를 없이 할 수가 뭐요? 없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어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 이외에는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여러분. 있을 수가? 우리가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즉, 조건적 사고방식에 빠져있던 이기적인 욕심쟁이들이 변하려면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게 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 중에 혹시 구약 성경을 보고, 그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읽다가 아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오거든. 어린 양이 피 흘린다. 그래서 어린 양이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게 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은 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돌로치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받아들인 너희 중에 혹시 나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너는 죄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돌로치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아는 사람이 돌로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를 아는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준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므로 돌로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하나님을 모르면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돌로쳐 죽일 거라. 나쁜 짓 한 년, 더러운 년 죽여야 돼.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했으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뭐요? 돌을 들고 그래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다 하고 왔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아는 사람은 돌로치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닐 거라는 것을 알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만 돌로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이 성경에 재미있는 점은 이런 죄인을 벌할 때 몽둥이로 때려 죽이거나 사형을 시킬 때 뭐예요? 뭐 교수형을 취하거나 이런 얘기는 없어. 칼로 목을 치라든지 목을 매달아 죽이라든지 몽둥이로 때려 죽이라든지 그런 거 없고 꼭 뭐로 쳐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그 희한한 방법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 핵심이 지난번에 우리 숯불 원 복수하는 방법이 어떻게 한다고? 머리에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우리가 공부했어.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숯불 벌겋게 달아서 올려가지고 화상을 입혀 대머리를 만들어라 그런 거 그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죠? 똑같은 말 돌로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하나님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모여 은혜가 더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어떤 죄인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로 치라고 할 때 그 돌로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를 다르게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조건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뭐요? 무조건적으로 이해하면 그 돌로 친다는 말이 그 무슨 말일까? 그러면 돌로 친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는 돌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돌. 그 돌이 누구게? 돌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돌.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베드로 전서 2장을 보면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자 보배로 너무나 귀중한 무슨 돌? 살아있는 산 돌이신 예수. 왜 예수님을 돌이라고 하느냐?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곧 뭐요? 예수님과 같이 이 말입니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란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네, 그 당시 성전은 다 뭐로 지었어요? 돌로 지었어, 아시겠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무엇의 원형이라고? 실체라고? 성전? 그렇죠? 성전은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 설명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신령한 집, 즉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는 뭐예요? 돌.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그 성전의 성전을 돌로서 얘기할 때 돌로 지니까 그 예수님이 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신 예수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도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그래서 산돌 가져오려도 같이. 자, 그래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된다. 돌이 그 버려버렸어. 버렸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 건축자는 누구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은 이 돌, 예수라는 돌, 이거 아무 소용없다. 이거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뭐요? 그 버린 돌이 우리들에게는 무슨 돌이 되었다? 성전의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란 뭐요? 모퉁이의 머릿돌. 그래서 여러분, 큰 건물, 광화문, 종로, 큰 건물 보면 그게 제일 처음에 놨던 돌을 무슨 돌이라 그래요? 초석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머릿돌이.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산돌, 그 다음에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돌쇠라고 불러도 자, 돌이에요. 자, 구약 성경의 돌은 앞으로 오실 뭐예요? 예수였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예수를 돌이라고 예언에도 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면 돌로 치라는 말이 예수를 어떻게 그 죄인에게 던지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는 뭐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생명이라. 왜? 이 여자가 이런 간음하고 이런 나쁘게 사는 이 여자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요? 잡신에게 지배당하고. 그때 그 잡신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소개해 주라?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그 여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잡신으로부터 뭐요? 해방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예. 그거를 옛날부터 그렇게 가르쳤으면 유대인들이 이해했을까 안 했을까? 아, 그러냐면 죽여야지. 뭐 그런 법이 다 있어.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 광야에서는 지금쯤은 이제 이런 법, 이
그런 돌로 칠하는 율법이 이런 고등 학문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뭐예요? 돌로 치라. 그래서 이거를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이해는 뭐예요? 야, 너희들도 다 죄 지었잖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놈 있어? 너희들도 다 숨어서 그 중에 키 큰 놈 이상구. 너도 내가 보니까 한 달 전에 집에 청소하러 온 가정부 건드렸잖아. 너희들 중에 아무도 이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뭐요? 없다고 꺼져. 이런 예수님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썼겠냐. 이상구 이름 쓰고, 이상구가 언제 누구 건드렸다. 이거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이름도 쓰고, 누구 건드렸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숨겨놓은 죄를 뭐요? 전부 공개하고, 근데 이런 이름으로 너희는 이 여자를 때려 죽일 자격이 뭐요? 없다. 이게 조건적 방법이야. 이런,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 차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땅바닥에 썼다는 게 뭘까 참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크, 이게 정말 멋있는. 그리고 다시, 예, 굽혀서 땅바닥에 씁니다. 쓰는 것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보고, 뭐를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할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뭐를 썼길래, 이 율법사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뭐예요? 갔다. 뭐를 썼을까? 그들의 죄를 썼다. 그거는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를 썼길래 그런 반응을 왔을까? 저는 이거 가지고 제가 상당히 기도하면서 답변을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생각이 들어왔어. 뭘 썼겠냐.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따지면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다윗으로부터 14대째 가서 요셉이 마리아의 그 세대까지 14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그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어?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죽을 죄를. 다윗이
아주 젊은 국가에 충성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젊은 장교의 부인을 요즘 말로 강제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 남편은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젊은 장교의 부인을 끌고 오라 그래가지고 잡으셨어. 이게 알려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알려지면 큰일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들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여기 와서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아니 왕이 우리 마누라를 건드렸다고? 말이 안 되죠. 다윗이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러버려.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런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 성경은 참 정직한 책이야. 다윗 같은 사람 본을 봐라. 절대로 실수 안 하지. 완벽하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건드려버렸단 말입니다. 건드려버리고 나니까 염려되는 게 있어. 그렇게 바람 피우고 제일 염려되는 게 뭐예요? 임신이요. 임신이요. 만약 임신을 했다 하면 이거 골치 아파져. 당신 임신했네. 나는 지난 뭐예요? 1년 동안 지금 최전방에 나와서 싸우고 있어. 당신 어떻게 임신이 됐어? 이렇게 되면 이제 남편이 다그치면 여자는 마음이 약하니까 불어 안 불어. 그럼 왕이 건드렸다 그러면 이 군인이 혈기왕성 군인이 이야 막 외치면 이것도 문제야. 하여튼 죄는 뭐를 하나 지어 놓으면 줄줄이 걱정되는 게 많이 생겨요. 그렇죠? 뭐 하나 거짓말 해놓으면 줄줄이 문제가 발생해.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남편을 죽이자. 나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의 이름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를 이상한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살인죄도 범했어. 자, 다윗은 무슨 죄, 무슨 죄? 간음죄, 살인죄. 그 살인도 정말 무고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군인을 죽인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예수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아무리 십자가로 믿음을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후에 우리가 완벽할 수가 뭐예요? 없어. 없고 우리도 다윗처럼 또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 성경의 내용을 깊이 공부를 해보면 진짜 뭐예요? 멋있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썼냐 하면 저는 나는 그 다윗 얘기를 쭉 쓰고 이런 다윗을 나는 용서하였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다윗은 어떻게? 돌 맞아 죽어야 됐어. 그러나 그 모세 율법, 그 초등 학문, 그 몽학 선생 율법을 준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써? 그 당시에 나는 다윗을 어떻게 용서했대.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자, 그 성경 잘 알아. 제가 방금 얘기한 거 그 사람들 줄줄 왜? 돌을 들고 와서 보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라는 율법을 준 하나님이 그거 다윗을 사랑해서 용서했다. 왜?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도 예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죄값을, 다윗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요? 갚아낸다고. 그것을 다윗이 믿었거든. 그러니까 이 율법서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할 말이 있어 없어? 막 이제 뭐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복잡해, 헷갈려. 초등 학문을 하던 사람이 고등 학문을 이해하려니까 이게 막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한 것은 확실해.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고 누구만 남았더라? 네?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실은 도망을 제일 먼저 가야 될 사람은 누구요? 그 여자였지.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는 것을 딱 보니까 자기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윗을 용서하신 분이 예수야. 그러면 그 여자의 죄는 다윗에 비교하면 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여자의 죄는 생계형이었어. 그 여자가 아하, 나를 모세 율법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분이 이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진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여자는 알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아, 그래서 도망간 거야. 다윗을 용서하신 분이 자기는 당연히 뭐예요? 용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참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한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네 죄는 왜 예수님은 정죄를 안 해? 죄를 지었는데 좀 물어봤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위해서도 피 흘리고 뭐요? 여자에서 죽으실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죄는 없어졌는데 이 여자가 아직도 죄를 짓는다면 그 죄는 무엇이다? 믿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는, 우리의 죄는 죄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이 죄가 아니야.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뭐요? 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떠안고 그것을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죄 대가를 치러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의 지은 죄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자기가 다 짊어지고 처리해 버렸으니까. 문제는 죄. 그러면 죄가 그 다음에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그거는 믿지를 않았죠. 안 믿었죠. 이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예? 네? 자, 여러분. 아, 저는, 정말, 이번 이 안식일 교회 일로 성경 공부를 너무, 크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볼 때 죄가 있다면, 뭐가 될까? 믿지 않는 것. 그거를 예수님이 다 떠안고 죄를 없앴다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 게 죄다. 그 말을 예수님이 성경 어느 곳에서 했을까요?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가지고 그 성령이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왜 세상을 책망해요? 죄를 잘못 얘기하고 있다. 의의를 잘못 얘기하고 있다. 심판을 뭐요? 잘못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인데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고. 자, 죄에 대하여 성령이 지금 우리들을 이 세상을 뭐요? 책망하실 것이라. 책망한다는 것은 뭐요? 아, 고쳐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틀렸어. 너희들은 죄가 진짜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너희들이 말하는 죄는 더 이상 하나님에겐 죄가 아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떠안고 뭐요? 그 죄값을 치렀잖느냐. 그러면 죄는 뭐냐? 죄에 대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럼 그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떠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다는 것을 그런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이 죄라면.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해서 너희에게는 죄가 없도록 해, 뭐요? 놓았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 죄다. 안 믿는 것이 죄니, 안 믿으니까 내가 너희들 죄를 떠안으려고 해도 떠안을 수가 뭐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다 켜놓고도 뭐요? 계속 아이고 죄, 아이고 죄. 이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하, 내가 아직도 믿음이 바로 박히지 않았구나. 하, 하나님 나를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주는 거야? 누가 와서 주는 거야? 성령이 와서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셔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의미를 믿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없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 내가 과거에 또는 미래에 지을 죄도 예수님은 다 떠안으시고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셨다. 그러면 나는 뭐로부터 자유하는 거야?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야. 그 죄를 안고 있으면 사단은 맨날 뭐라 그러게? 너 죄 짓지? 너 언제 그때 말이야? 5년 전에 언제 어디서? 미치는 거야. 잠도 못 자게.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할 때마다 아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래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내가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피할 수 있다. 그것을 뭐라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나를 죽이려는 불화살을 막아서 승리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초등학문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등학문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떠나가 버렸고 떠나가서 계속 그 다음 날부터 또 몽학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뭐예요? 몽학 선생으로부터 해방됐어. 고등학문을 깨닫게 되었어. 이 여자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뭐요? 더 나은 의의가 되었고, 이래서 예수님은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기쁨과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 못 가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고 진짜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는 것을 상징하는 토요일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 구원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릴 때는 이미 토요일 날 일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도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네, 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몽학선생이었고 그것도 결국 뭐예요? 초등학문에 불과하였다 이 말입니다. 크으, 우와! 속출해야네. 예. 자유! 그러면 자유 그러면 막 살까? 그거를 이렇게 가르치면 막 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유대인이나 안식일 교인들의 가장 문제점입니다. 큰 문제점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간다고 가르쳐야 막 살지 않는다. 그거는 무슨 선생이요? 몽학 선생이요. 그 몽학 선생을 벗어나면 아무렇게 해서 아니에요. 예수님 그 위대한 박사학위를 나로 하여금 박사학위를 주신 그분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배울 게 많아서 영원히
나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신, 천국 박사학위를 수여하신, 그것도 뭐예요? 공짜로. 그것도 뭐로? 은혜로. 그것도 뭐로? 믿음으로. 주신 분을 나는 영원히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를 것이다. 막 사는 게 아니죠? 예?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요? 의의 흉배를 대고 믿음에 나는 의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사단과 싸우면서 우리는 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 오늘 이제, 하나님이 몽학선생 율법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서, 하늘의 고등학문, 그렇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1.1핵도 다 뭐예요? 이루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진리를 꼭 잊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굿뉴스 복음으로 여러분 이 세파를, 이 세파와 싸워서 꼭 승리해서 우리 모두 다,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발급되어 있는 그곳에서 다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히 기도.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를 몽학 선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고등학문, 하늘의 고등학문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말 성령께서 주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쏜 불화살을 막아가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